이번 해운대 모래조각 작품전에 아마추어 모래조각가 온라인 시상식이 11일 오후 해운대 관광 안내소에서 열렸습니다. 시상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됐고, 참가자들은 화상 연결로 참여했습니다. 이날 사람들이 과도한 유전자 변형에 경각심을 갖고, 동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티라 노하다라는 작품을 만든 샌드위치 팀이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대상팀인 샌드위치팀에는 상금 300만 원과 함께 내년 모래축제에 전문 작가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내년에는 모래조각 실력을 더 연마해서 더 멋진 작품으로 여러분들에게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모래작가를 발굴하고 시민 참여형 축제를 조성하기 위한 아마추어 모래조각 경연대회는 올해 10팀이 2박 3일간의 경연을 펼쳤고, 관람객과 전문 작가들의 심사를 통해 모두 4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